ATJ의 사소한 TMI를 시원한다. 아, 이렇게 사소한 뉴스. 안녕하세요. 아뉴스 앵커 정윤호라고 합니다. 네, 새롭게 리뉴얼된 아뉴스 10화 재밌게 보셨나요? 반응이 매우 뜨거웠다고 합니다. 네, 그럼 지금 바로 네, 지치하지 않고 10일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네, 지난 5월 30일 네, 온라인 팬미팅, ATJ 온라인 팬미팅 크레센트가 송학리에 끝났다고 합니다. 박수! 네, 오랜만에 ATJ 무대에 에이틴이가 정말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요. 우리 에이틴이 네, 보고 싶었어요. 네, 그 알찬 팬미팅 속에 저희의 다음 앨범에 대한 스포가 들어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스포 눈치채셨나요?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스포가, 많은 스포가 담겨있었다고 합니다. 그 카드가 뒤집혀져 있네요. 이렇게 많은 스포를 했어도 우리 에이틴이의 눈치를 채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달이 무슨 달이 되려나? 무슨 달? 행방같이 둥근 달. 네, 다음 소식입니다. 에이틴이 여러분을 위해 ATJ 개인 콘텐츠 촬영 현장의 비하인드를 가져와 봤는데요. 네, 귀여운 수건 인형과 함께하는 여상의 모습. 네, 여상씨의 모습이 정말 귀엽잖아요. 네, 저는 특히 저 토끼 인형이 탐이 많이 나더라고요. 네, 저 민숭이 인형은 민키웨이의 오프닝에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여상씨 정말 뿌듯하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쫑스트 1화 촬영 현장인데요. 네, 사진 찍기 바쁜 윤호씨와 종호씨의 모습이네요. 열렬 직사가 되어준 종호 특파원의 모습 정말 열정적이고 너무 열렬적입니다. 칭찬합니다, 윤호씨. 네. 그리고 이렇게 동성시민의 옆에 붙어있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쫑스트 2화 촬영 중 바닥에 철푸덕 앉아있는 우리 쫑찬성 종호씨의 모습인데요. 저렇게 멋지게 촬영했고 아무데나 앉아있으면 안됩니다. 네, 입 돌아가요 쫑찬성씨. 네. 앞으로도 비하인드 사진들을 제가 많이 많이 풀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세 번째 TMI 소식입니다. 네, 여성 민기의 휴대폰 번호 사건 다들 아시나요, 에이트니? 네, 그날 브이라이브가 끝나고 뜨겁고 은밀한 시간을 제가 한번 파헤쳐 봤는데요. 네, 그 현장을 담아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제가 옆에서 열심히 영상을 찍으니까 우영씨가 저보고 어우, 윤호씨, 아뉴스의 특종을 찾아내는 당신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브이라이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번호가 바뀌면서 생긴 해프닝이고 장난은 장난일 뿐 오해하지 말자. 저희는 항상 같이 있고 같이 살기 때문에 네, 서로 전화할 일이 거의 없다. 둘은 절대 마음이 상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네, 에이틴이 오해하지 마세요. 네, 긴급하게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에이틴 여러분이 정말로 좋아할 소식인데요. 네, 에이틴이가 항상 말하길 ATJ는 도대체 왜 머리를 안 자르고 저렇게 기르고 있는 거냐 정말 많이 궁금해 하셨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아뉴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사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끼리 본 거예요. 조용히 조용히. 네, 제대로 된 헤어스타일은 K-콘 무대에서 공개한다고 하니까 K-콘 무대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오늘의 TMI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아뉴스 앵커 윤호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정윤호의 사람이 좋다. 네, MC 정윤호입니다. 네, 오늘은 정말 핫한 셀럽만 모실 수 있다는 이 코너에 정말 유명한 분을 모셔봤는데요. 네, 어떤 핫한 셀럽분이 나오셨을지 제가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여기 핫한 셀럽들만 나올 수 있다고요? 네, 핫하시지 않나요? 아, 감사합니다. 일단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민기입니다. 이제 민케이라고 제가 갖고 있는 패션들, 패션 뭔가 요소들을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아직은 패션이지만 뭔가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찍어보고 싶어서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민키웨이 콘텐츠를 보고 네. 확실히 패션 스타일도 확실히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작업하신 음악도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정말 더 좋았던 것 같은데 네. 먼저 패션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네, 민기 씨만의 옷을 입을 때 약간 그 옷에 대한 철학이 담겼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꾸밀 때 꾸미고 안 꾸밀 때 안 꾸민다. 아, 꾸 안 꾸. 네, 그리고 음악에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그 오프닝에 나오는 그 달려라 민키웨이 노래부터 그게 이 제목인가요? 달려라 민키웨이. 아, 아니요? 제목을 안 만들었어요. 아, 제목이 아직 없어요? 네, 그럼 윤호 씨가 제목을 지어주면 되겠다. 어, 네, 중간중간 나온 BGM도 네, 모두 민기 씨가 어떻게 작업을 했는지 네, 그런 사소한 작업 비하인드도 얘기해 주세요. 네, 일단 앞에 오프닝 BGM 같은 경우에는
좀 어울릴만한 노래가 뭐가 있을까 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요즘 시대의 펑크락을 기반으로 해서 좀 만들었고요. 네. 기존에 만들었던 곡들이 되게 많은데 좀 컨텐츠에 어울릴만한 밝은 곡들이 뭐가 있을까 하면서 골랐던 게 일단 지금 나오는 BGM들인 것 같아요. 처음에 약간 만들었던 오렌지 주스를 알죠 알죠. 네, 그런 민규 씨와는 약간 또 다른 매력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오렌지 주스 랩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부터 먹었어 새콤달콤 오렌지 주스 채널 고정. 근데 그 오프닝 제목 정해주시라니까요. 아 오프닝 노래 제목? 네. 노래 제목이요? 네. 노래 들어보셨어요? 근데 진짜 아 노래 들어봤죠. 아 같이 봤잖아요. 아 그쵸. 네. 그 요술공주 민키 해서 그 민키웨이잖아요. 달려라 요술공주 어때요? 아 너무 길어요. 조금 아, 달려라 런어웨이 달려라 런어웨이 달려라 런어웨이. 아 민키 공주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오늘부터 민키 공주로 제목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 곡은 민키 공주. 아 민키 공주 노래 좋습니다. 민키 공주 아 제목이 너무 좋네요. 네. 오늘 사람이 좋다에서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민키웨이로 아, 제가 출연을 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같이 한번 곡해보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민키웨이, 많은 패션 그런 것 모습들을 많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람이 좋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밀착 취재 정윤호가 간다 입니다. 네 우리 정윤호 특파원이 정말 열심히 해준 덕분에 1화 반응이 너무 좋았다고 하는데요. 자 그럼 오늘은 정윤호 특파원이 어떤 현장에 다녀왔을지 정말 많이 궁금한데요. 정윤호 특파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 특파원 이슈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간다. 안녕하세요. 정윤호의 간다의 정윤호 특파원입니다. 네 여기는 지금 한정식 식당에 와 있는데요. 근데 제가 왜 와 있냐면 바로 최삼미식가님이 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최삼미식가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초면인데 네 초면이라고요? 네 저 초면입니다. 우리 쌍둥이 아, 형이 동생이나 아니요 그게 아니라 아, 네 저도 앵커님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아 다른 분이시구나. 네 간단하게 인터뷰를 시작해 볼 텐데요. 되게 네. 조용해지시던데 그 이유가 뭔가요? 일단 저는 혼자 먹을 때 되게 조용한 분위기를 좋아해가지고 아. 그 분위기를 느끼려고 진짜 조용히 먹는 편입니다. 오늘의 메뉴가 뭔가요? 오늘은 제가 보리굴비 정식을 먹었는데요. 네. 다름이 아닌 저희 피오 선배님께서 아 피오 선배님께서 여기 거북이집을 추천해 주셔가지고 오늘은 예, 거북이집으로 보리굴비를 먹으러 왔습니다. 아 산씨가 음식을 네. 맛있게 먹는 비결이 뭔가요? 저만의 방법은 네. 이제 볼 있잖아요. 여기에 가득 채워서 먹는 거예요. 아 햄스터처럼 햄스터 하나 둘 셋 큐! 우리 햄스터 산씨 아, 네. 지금까지 너무 감사드렸고요. 오늘 하루도 어느 때도 이슈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니까요. 정윤호와 간다를 많이 많이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까지 정윤호 특파원이었습니다. 아, 같은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요. 네, 잘 봤습니다. 네, 우리 정윤호 특파원 산이미식회 현장에 나가 인터뷰까지 해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저도 미식과 준하씨가 가는 어느 식당이라도 제가 믿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슈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간다. 아이 조용히 해줘. 이슈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간다. 안녕하세요. 정윤호가 간다. 정윤호 특파원입니다. 여기는 지금 네 보이시나요? 제가 지금 여기를 다 방방곡곡 돌아다니는 곳입니다. 이 곳을 들어가면 이 판도라의 문을 열면 네 그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제가 한번 찾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당기세요. 과연 그는 어떤 흔적을 남기고 갔을까요? 일단 여기서 탈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네. 혹시 바이옹중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주실 수 있나요? 네, 바이옹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네. 다양해요.
어떤 점이 다양한가? 일단 아직까지는 제가 커버 콘텐츠밖에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뭐 다양한 홍중이가 하는 모든 것들을 콘텐츠화 시킬 예정이고요. 특별하게 이제 머리도 그렇고 네, 외성도 그렇고 되게 힘을 쓰신 것 같은데 제가 홍중이 형 검은색 머리를 연습생 때 보고 이후로 처음 보는 거거든요. 맞아요. 저도요. 네. 어때요? 느낌이 되게? 저 지금 거울 볼 때만 너무 못해요. 다들 잘 어울린다고 해주셔서 잘 어울려요. 다음 머리 컨셉은 혹시? 이제 100만 공약 버스킹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버스킹 제가 공약을 일부러 높게 잡았어요. 왜냐면 준비할 시간이 좀 필요해서 많이 하려면 그리고 또 이왕 할 거면 네. 팬분들 마주 볼 수 있을 때 진짜 직접 대면하고 하는 버스킹이 좋잖아요. 그쵸. 그래서 좀 시간을 두고 준비를 할 생각이고 아직 목표 달성도 아직 안 됐으니까 천천히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홍중이 형이 커버한 곡을 방금 처음 들어봤는데 네. 다시 한번 원곡을 또 들어봐야겠다. 아, 원곡에서 또 주는 또 묘미가 있습니다. 아 진짜요? 제 거는 조금 더 약간 이제 감동을 극대화시키는 곡이고 원곡은 담담한 매력이 있는 곡이니까 많이 들었어요. 네, 커버도 많이 들어주시고 아 커버도 많이 들어주시고 네, 원곡도 네.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용준 광고 좀 해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아용준 광고 아요 아무튼 여기까지 아용준의 김홍준 씨 모셔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민호가 간다! 간다! 네, 유노특파원. 지난주에는 종호 씨의 커버 촬영 현장에 다녀오더니 이번엔 홍준 씨의 커버 촬영 현장에 다녀왔네요. 커버 현장의 비하인드를 이렇게 많이 많이 볼 수 있어서 정말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정유특파원 앞으로도 힘써주세요. 자, 그럼 오늘의 아뉴스 11화 여기까지였습니다.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네, 다음 아뉴스에서는 또 어떤 소식을 들고 올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뉴스 11화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h. 네, 아뉴스에게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속보입니다, 속보! 아~ 그렇다면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뉴스 11화, 안녕!